저는 주민들이 점토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고 있는 행성에 도착했습니다. 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점토를 대칭적인 형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 장치는 균일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공예에 필수적인 도구인 것 같았습니다. 그들은 그것을 도자기 물레라고 불렀습니다. 저는 그들의 발명품의 독창성에 매료되었고 어떻게 이런 발명품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. 그들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도자기 물레가 고대에 발명되었고 도자기 제작 기술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물레 덕분에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디자인과 대칭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었죠. 정말 놀라웠어요. 저는 물레가 이집트, 메소포타미아, 중국과 같은 고대 문명에서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시기는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고 물레의 발명은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.